산지의 쌀 재고가 넘치면서 쌀값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산지 쌀의 2차 시장 격리 방침을 밝혔지만 역부족입니다. 재고가 전국에 100만 톤이 넘어 무너진 쌀값을 잡기 어려운 데다 가격 하락이 지난해보다 10%가 넘다 보니 올 추곡 수매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평생 벼농사를 지어온 김성태 씨는 산지 쌀값 하락세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수확량 대부분을 추곡 수매 때 넘겨왔는데 이런 추세라면 수매가가 급락할 게 뻔한 상황입니다. 또 아직 갖고 있는 지난해 쌀은 싼 값에도 팔리지 않아 농촌은 지금 이래저래 시름이 깊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추곡 수매 가격도 떨어질 테고 그러면 우리가 살려면 생계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지난달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 평균 18만 9천 원으로 지난해 10월 수확기보다 11.6%, 1년 전보다는 15.1% 하락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재고입니다. 농협 등 웬만한 미국 처리장마다 이렇게 지난해 수확한 쌀들이 유통되지 못한 채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태풍에 따라 전국에서 37만 톤 과잉 생산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도소매를 통해 빨리 팔려나가야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줄면서 쌀이 갈 곳을 잃은 겁니다. 충남 농협의 경우 현재 25만 2천 톤이 재고로 지난해보다 46.5% 늘었고 흑자였던 RPC는 1년 만에 50억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정부가 2차 시장 격리에 나서 12만 6천 톤을 매입하겠다고 했지만 재고가 전국에 100만 톤이 넘어 쌀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재고가 쌓이면서 산지 쌀값이 떨어지고 추곡 수매가도 하락하며 다시 재고가 넘치는 악순환이 반복될 걸로 우려됩니다. 올해 재고가 증가로서 내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조속히 3차 추가 격리를 10 내지 20만 톤 이상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재산 부탁드립니다.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과 쌀값 회복을 위해 과감한 시장 격리와 함께 쌀 소비 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TJB 강진원입니다.